박선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글라스가 날아져서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좋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오늘 주제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입니다. 준비하신 네. 주제가. 네, 첫 번째는 비속어 논란. 네. 여기 참사라 그러는데. 네, 여론조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게 어디 거죠? 이게 조엔 CNI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엔 CNI에 의뢰를 해서 네.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네,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굳이 따지는 이유는 여론조사는 잘하면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여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이만 볼 텐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이른바 외교 참사와 관련해서 바로 그 타이밍에 여론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 결과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27.7, 부정평가가 71.3입니다. 오케이. 점집에서 확 달라졌네요. 아, 이거는 부정평가가 71,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부정평가, 긍정보다도 부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추석 전보다도 비교를 해보니까 부정은 4.5%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 대목은 지금 네, 네,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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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정, 빨간 거는 긍정, 27.7이죠? 검정색은 부정인데 71.3. 네. 바로 9월 27일에 발표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임기 지금 이제 4개월 좀 지났습니다. 그죠? 4개월입니다. 4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 4개월 됐는데 예. 지금 정도는 지지율이 70%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보통 1년 안에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 비전이 이때 다 나옵니다. 정책 추진이 이때 다 합니다. 그렇죠. 이른바 허니문 타임이라 그래서 허니문 기간에는 야당도 힘을 실어주고 국민도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27%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기에 윤 대통령이 더 그것도 외국에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렇죠.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여론입니다. 자, 이런 상태야 지금 직면에 대한 측면 하나. 두 번째. 지지율을 보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집권 후 1분기 빼고 2분기에 네. 제일 낮았던 때가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가 그때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아, 촛불 들었지. 촛불 들었지. 그때가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산 세월이. 청와대 뒷산에 가가지고 무슨 아침 이슬도 그때 부정평가가 평균으로 네. 69%였어요. 이번에는 76%잖아요. 그때보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부정평가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강하게 비토하는 여론이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높다. 세 번째.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했죠. 사과했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때 뭐 명박산성 기억나시겠습니다. 하면서 뒷산에 가서 아침에서 노래 부르고 뭐 국민 여러분에게 뭐 이런 상황. 그때보다도 부정평가가 지금이 더 높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 이른바 문외한이고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지층을 만드는 데 있는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기존 정치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는 핵심 지지층이 뭉치는 거거든요. 이른바 20대 젊은 층, 그다음에 보수, TK, 60대 이상. 거기서 다 빠졌어요, 이번에. 이거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보수, TK, 60대 이상 모두 부정이 긍정보다도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와. 이거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국제 운영을 하느냐 할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 테이블을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네, 보시면은. 대표로 견뎌. 보시죠. 20대, 부정이 8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은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오차범위 바뀌네요. 압도적으로 높아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세대별로도 특히 핵심 지지층 20대, 60대가 이미 떠나고 있다. 혹시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지역을 보시면은 TK 쪽에 네, 야, TK 지역도 쪽에서 나와 있습니까? 지역 네. 지역 테이블은 없나요? 지역 테이블은 없는 네네. 것 같아요. 예. 연령대별에서도 보수도 대체적으로 부정이 긍정보다도 훨씬 더 높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삼아야 할 핵심 지지층도 이미 붕괴되고 있다. 그럼 박사님, 만약 이런 상태가 한 달 이상 간다. 네.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나갔습니다. 너무 나갔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지금 20% 아닙니까? 네.
잠깐 우리가 비교하면은 지금 네. 기시다가 기시다. 기시다가 내각 책임제거든요. 맞아요. 내각 책임제의 지지율은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우리도 대통령이 바꿔버리면 끝나는데 우리가 못 바꾸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대, 29%예요. 마이니치가 지난 9월 달 평균으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보니까 29%나 나왔습니다. 자민당은 23% 나왔어요. 그러면 일본에는 이른바 아오키 법칙이라고 있어요. 아오키 의원이 만들어냈는데 대체적으로 내각과 총리 지지율을 합계해서 50%쯤 되면은 정권이 바뀌더라. 지금 딱 기시다 내각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내각 총사퇴하고 총선을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한테. 그래서 급한 거예요, 기시다가. 그래서 이번에 국정을 한 거예요. 국정을. 네, 뭐 제대로 성과. 오시라고. 그러니까 안 왔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이런 와중이거든요. 이런 과정에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를 만나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일본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내각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안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심리적인 탄핵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얘기했는데 대통령제도 뭐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유럽에서의 불권형 뭐 라틴 아메리카 정도 네. 수준인데 대통령제도 5년 임기를 이제 민주주의가 워낙 발전했으니까 네. 5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대통령도 끌어내리는 이런 저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바꿔야죠. 선거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보장되는 그거 아주 무슨 아닙니까? 대통령 소환제를 우리가 적시한다는 얘기는 소환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못하면은 국민이 내려올 수 있다. 국민의 주권을 더 강화하면서 일제 검찰은 경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뭘 해봐라. 나는 끝도 없다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를 얘기했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쪽에서 특히 일치군단에서 무슨 얘기 나왔느냐. 그거는 민생을 흔드는 블랙홀이다. 노! 그게 아니군요. 그쪽 반응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네. 나왔던 여론조사 조언 CNI 여론조사 결과에서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방금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밑에 이거는, 여기 지역도 있네요. 지역 나와 있습니까? 네네. 네. 지역도 좀 보여주세요. 네. 대구 경북. 와, 대구 경북이 이게 사실이에요? 부정이 60.4, 긍정이 31.7이? 아, 그렇습니다. 네. 부정이 60. 요 테이블 밑에 있잖아요. 네. 부정이 66.4, 긍정이 31.7. 이게 네. 대구 경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네. 이거는 물론 앞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고 보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집권당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따로 이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대구 경북.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표가? 서울이 67, 부정입니다. 경기 인천이 72, 높네. 대전 세종 충청도 높아요. 69.7, 그죠? 광주 전라는 뭐 85. 네.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계속하시죠.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긍정평가가 27.7이라고 하면은 역대 최저급이고 부정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광우병 상태 네. 뒤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쓰러졌던 그때보다도 더 나쁘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국정 전환을 했죠. 지금 그렇지 않는 윤석열 정부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사실상 심리적인 탄핵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게 한 달만 가면 사실상 뭐. 네. 내려오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간에 바이든 회동 후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국민 사과 필요성 여론조사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 대국민 사과 필요성 이거는 이번에 네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외교 순방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은행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특히 이제 그 욕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 문제가 컸는데 저는 이걸 밖에 나가서요 사과하면 되지 않느냐 보니까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검사들은 사과 안 한다면서요? 검사가 원래 무오류주의입니다. 사과를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검찰의 역사가. 자기 자신은 틀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뭐, 어려우면 법원에 가 뭐 이런 식입니까?
아니 법원 사법부에 가서도 가서 거기서도 뭐 공소유지 살 때도 자기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자기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오려주의자 검사라는 거 아주 유명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한 마이크 가지고 털통 났을 때 바로 전화해서 사과하는 모습 봤죠. 그렇죠? 정치는 바로 그런 품격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어봤더니 필요합니다. 70.8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요. 27.9 그러니까 국민의 절대 다수 딱 27.9가 한 건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딱 그대로. 네네. 긍정평가 27.7 딱 그대로. 나머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윤 대통령이 사실 그 자주 강조하는 대목이 국민의 뜻 아닙니까? 네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국민 여론이라면 이 정도는 사과를 하고 국정을 전환시키는 것이 네. 대통령의 역량인데 아직도 내가 왜 사과해? 내가 그런 말 기억도 안 나는데 네. 누가 이 말 안 해서 우리 정치 평론을 할 때 일본에서는 아까 내가 9개의 복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해서 50% 이하면 물러난다. 우리 평론계에서는 메시지가 나쁘면은 메신저를 때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당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메시지가 국민한테 안 통해.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말을 안 해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 누구 의원? 언론? 때려. 그쪽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발언 자체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이런 예, 전략이거든요. 예, 예. 지금 MBC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MBC 얘기 좀 이따 하고요. 박사님. 네. 막 하고 싶으신 말씀인데 조금만 참으세요. 네. 네. 네, 네.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그래프가 있네요. 다음 그 표 최고 지지율 문제를 이제 네. 하는 모양인데요. 네네. 네,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고 지지율은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가의 이런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예, 문제인데. 예, 예. 임기 초에 역시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높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문민시대 군사정권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개혁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네. 해갖고 특히 하나회 완전히 확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무시무시했던 하나회를 바로 잘라버렸죠. 금융실명제 하고 말이야. 또 문민정부를 표방하면서 그죠. 이때가 83%였고 아, 대단했어.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 끝나지 아직 안 나왔는데 굳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높았죠. 예, 아주 높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할 때가 더 멋있었죠. 맞아요. 40%대. 아, 예. 퇴임할 때. 지금 취임할 때 윤 대통령보다도 거의 두 배 가량 높습니다. 최고 지지율은 임기 초에.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죠. 예. 김영삼 대통령 때가 83%였고 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가 71%였습니다. 아, 이때도 뭐 그 IMF 극복하면서 네, 네. 71%. 네. 결국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저 지지율 좀 볼까요? 최저 지지율은 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답이 나왔어요. 최저. 5년 통틀어 가지고 제일 낮았을 때. 제일 낮았을 때 박근혜네. 탄핵 때잖아요. 아, 근데 그때 지지율이 이거 5% 나와 있는데. YS는 그 아들 김현철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때 임기 말에. 네, 네, 그때 네. IMF 당하고. 당하고 또 김현철 뭐 소통령 얘기 나오고 하면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고. 예, 예. 그때가 6%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5%.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된 거죠. 네. 그 나머지 이제 최저 지지율이 김대중 대통령이 24% 임기 말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 임기 말이라고 네, 그러구나. 임기 말. 그럼요.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이 21%였습니다. 네.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7.7. 예.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예. 엄중히 인식하시라라고 하는 네. 조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뒤에 저희들 처음에 예고해드린 대로 안진걸 변희재 안변에 예, 저희들이 좀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네, MBC 얘기죠. 네, 박사님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네. MBC 얘기인데. 예. 자, 우리가 뭐 MBC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런 어떤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 예. 아니고요. 미국의 수정 헌법의 제 1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네. 미국 제퍼슨이 했던 그 말이죠.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언론이 민주주의 근간이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언론의 자유를 1조에 넣은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언론의 자유. 이 언론의 자유가 오늘날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풍성히 만들었죠. 트럼프 이후에 망가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민주화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집단이 언론이 된 거죠. 네. 수많은 언론들이 나오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실 보도를 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언론이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상암동을 찾았습니다. 네. 항의 방문하겠다. 박성재 사장과 면담하겠다. 조작 방송 진상을 따지겠다. 빨간색 버스도 빨간색이더라고요. 그것을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갔습니다. 네, MBC 입구에서 이제 직원들, 노조원들을 막아서 당연히 막겠죠. 네, 막아서서 네, 네. 항의 방문하겠다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예. 실랑이를 벌였어요. 아. 양쪽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아, 예. 예. 박대출, 뭐 당내 특위 위원장 박대출 의원이에요. 네. 뭐 TF 팀 구성했다는 네, 그 이름 좀 불러주세요. 권성동, 박대출. 여기 예, 보면은 예, 조수진, 있죠. 뭐 네, 권성동 의원 여기 있고요. 자, 이런 분들이 갔는데 예. 여기서 그물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박대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내 간사, 당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박선재 사장 나와라. 회사 대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 MBC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약속을 안 하고 갔답니다. 보통 MBC에 가면 사장하고는 사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 약속을 해본 들 약속 안 되니까 사장 갔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수술을 위해서 갔어요. 아, 그럼요. 우리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박대출 의원은 MBC 정문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패한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박성재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민들이 언론 탄압 중단하라 적반하장이다 확성기로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렸어요. 기자들이 막 다시 저는 이런 모양새가 보였는데 어제 좀 관건은 그 반대편에 MBC를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있었습니다. 이 화면에는 안 놉니다만 지금 여기는 이제 박태철 네. 의원, 권성동 의원 이 같은 사람들이 박성중 의원, 최영도 의원, 뭐 윤두현 또 김미애 의원 뒤에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왔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빨간 차가 오니까, 네. 그 시야시드 분들이 이 XX들 온다! 이런 말 했어요. 그게 아주 약간이죠. 바로 이 말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데, 이 XX들 온다! 아, 윤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필요했을 겁니다. 이 XX들 온다! 또 갈 때도, 이 XX들아, 잘 가라. 쪽팔리지! 아, 그대로 네. 썼구만. 예, 이 얘기가 이제 네. 이런 막 국민적인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그 발언을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더블 대목은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 의원. 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했던 네. 우려가 민영화에 대한 공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민영화. 실제로 지금 민영화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권성동 의원이 민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제 민영화를 통해서 MBC를 우리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민영화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도 민영화하시고 국회도 국민에게 돌려줘야죠. 민영화하시고 대한민국의 공기업들 왜 있습니까?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죠. 공기업들은 다 국민에게 뺏은 겁니까? 이거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워딩으로 MBC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민영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처음으로 집권당에서 MBC 민영화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얘기하러 갔구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아마 정권 차원에서 언론과 정면 대결을 펼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갈 길이 태산입니다. 검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 뒤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언론과 정면 대결을 펼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암울합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MBC를 이렇게 편파 방송, 조작 방송, 가짜 뉴스를 한다는 건 네, 네. 사실 보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네 그렇게 우리는 봅니다만은. 이쪽에서는 사실 보도를 하라는 얘기, 뭐가 사실입니까? 전혀 다르니까. 아니 사실 보도를 했잖아요. 그것도 MBC만 한 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조작... KBS 다 하고 148개 언론사에서 다 하고 네. 외국의 워싱턴 포스트, CNN, 폭스. 그러면은 이번 기회 다 민영화죠 뭐요? 다 민영화. 뭐 다 민영화. 아, 민영화. 아 그럼 저 장모님하고 저 누구야 저 사모님하고 돈 많이 들 텐데 그돈 갖고 안될 텐데.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정답이 아니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민주주의 네. 국가에서 언론이 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할 때 예. 어제 얘기는 너무 섣불렀고 더더욱이 네. 권력이 방송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문제 삼으니까 예. 메신저를 때리는 이런 방식은 정말로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과연 국민이 동의할까?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유튜버냐 신문에서 봤는데 언론에서 봤는데 그 MBC 기자들을 완전히 털고 있다 그러대요. MBC 그 임 그, 기자 네, 뭐 그 기자들 뭐, 그것도 와 그, 진짜 이런 게 테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그럼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그 기자의 가족들까지 심지어는 그것도 잘못된 정보까지 막 그돌면서 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거의 언론 테러야 테러 내가 봤을 때 언론의 자유 얘기하고 테러죠. 그럼요. 진짜 테러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는요. 법무부 한동훈 장관님 뭐 하십니까?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언론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언론의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유 뭐 하여튼 뭐 거의 자유. 시장의 자유. 시장의 자유. 하여튼 뭐 무슨 자유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예고 이제 저 예상 좀 듣고 우리 안희재 안희재처럼 난진걸 변희재 토크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권력 쪽에서는 MBC에 대한 경영제를 바꾸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옹한 압박을 하고 내년 2월에 이제, 예. 이제 박성재 사장님이가 내년 2월이죠. 그래갖고 이제 방문진에서 그거는 절차가 그렇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네네. 아마 그 수가 모자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했고 검찰 장악했고 경찰 이제 언론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 법원입니다. 법원요? 네, 법원.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 법원이 그 대미를 장착했죠. 예. 그런 과정을 가는데 과연 과연 이 언론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지지율 27.7%.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언론은 MB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다 합시할 경우에 결국은 장애투쟁에서 강대강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국민들을 가면은 윤석열 정부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압수수색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고발하겠죠. 검찰 검찰.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제 실제로 지금 조중동 중에서도 중앙하고 동아는 마음에 안 들거든. 네. 조선일보는 좀 완전히 일치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중앙하고 동아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다고 사설에 네. 김진덕 김수덕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 거야. 그러니까 보수 언론부터 장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언론은 겁주고 네. 겁주는 거죠. 네, 네. 많은 언론들은 이제 겁나는 거지. 그래서 MBC가 아마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시범 케이스로 삼는 거죠. 예, 그럼요. 네. 그러면서 말 안 들으면 민영화하겠다. 네. YTN도 지금 민영화하겠다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언론 장악의 수순으로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되치기 능하다고 하더라고. 뭐 들어오면 그다음에 뒤치기 하는 거야. 네, 법리에 팔거니까. 뒤치기 하는 거야. 뒤치기 해서 지금 MBC가 그래, 니네 잘 걸렸다. 너, 딱 그거죠. 네. 잘 걸렸다. 그래서 그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무슨 죄로 고발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뭐 명예훼손죄예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했다 그럽니다. 네. 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고발 안 합니까? 아니 글쎄 그 미국한테는 절절매대. 네. 자기 끝까지 바이든이 아니었다 그래. 네, 네. 하여튼 참. 그 얘기는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셨네요. 자,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하고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그, 네, 변희재 대표님 귀중한 시간을 내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인 박사님 보내드리고요. 네, 우리 다음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